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5월 4주차의 모바일 게임 차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 매출 순위 탑10을 비교해 볼 텐데요. 9월 4주차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공동 1, 2위로 리니지 M과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랭크되었고요. 세븐나이츠 키우기 광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튜버 분들 많이 플레이하시던데 이게 매출 순위 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2위를 지키던 나이트크로우가 구글 기준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달빛 조각사가 8위에 올라왔고 공동 10위로 아키에이지워가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매출 순위 차트를 보고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아키에이지워입니다. 저번주 9위였던 아키에이지워가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9월 20일 신규 업데이트 소식으로는 단결의 힘을 모아 이벤트로 길드원끼리 한마음으로 빠르게 길드 레벨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몇 주째 특별한 업데이트 사항이 없어서 유저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자, 9위는 피파 모바일입니다. 피파 모바일은 9월 22일 업데이트로 챔피언스 리그 24 토너먼트와 파운더스 24 클래스 2차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리워드 팩 구성들을 획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는 아시안게임 축구와 더불어 피파 모바일도 꾸준히 매출 순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8위는 달빛 조각사 다크게이머가 차지했습니다. 9월 13일 오픈한 달빛 조각사 다크게이머는 3D 오픈월드 형식의 RPG 게임으로 PC와 모바일 둘 다 지원하는 장점이 있는 게임인데요. 귀여운 캐릭터 외형에 전사, 궁수, 마법사, 성기사, 조각사의 클래스가 있으며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성장 지원 이벤트들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7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RS의 9월 20일 신규 업데이트 소식으로는 캐릭터 레벨 50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한 시련의 전장이 추가되고요. 서버별로 몬스터를 잡고 경쟁하는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위를 맞아 행운복권 이벤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오딘은 9월 26일 업데이트로 신규 챕터 7 니프라임이 출시될 예정이며 사전 예약과 함께 신성의 무기 영상 11회 소환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프라임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죽음의 세계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추석 기념으로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5위는 리니지 W입니다. 저번 9월 14일 요정 클래스의 리부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정은 디버프가 강점인 원거리 클래스로 신규 스펠들의 추가와 기존 스펠들의 리뉴얼로 더욱 강력한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 5만의 탑 8층 컨텐츠가 추가되면서 신규 몬스터들과 이벤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4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이번 주 매출 순위 4위에 랭크된 나이트크로우는 9월 22일 업데이트로 월드 격전지, 월드 특수 던전 등이 추가되었는데요. 두 개의 서버 그룹이 협력하여 다른 서버 그룹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월드 보스를 클리어할 경우 전설 등급 장비 등의 강력한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각 서버들과 길드들, 유저들 간의 협력과 경쟁이 재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3위는 리니지 2M입니다. 이번 주 랭킹 3위까지 치고 올라온 리니지 2M의 신규 소식으로는 9월 20 마스터 던전 베오라의 궁전이 추가되었고 인나들의 성, 공성전의 진행 소식 등이 있고요. 리니지류 게임들은 매주마다 신규 패키지들을 출시하며 끝없는 과금을 유도하고 있는데 랭커들은 랭킹 유지를 위해 매주 과금을 유지하며 매출 수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9월 6일 출시한 네마블의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홍보와 보상 지급 등을 통해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하며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었는데요. 요즘 대세인 강치형 RPG의 선두주자답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한동안 순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위는 리니지 M이 차지했습니다. 저번주에 예고드렸던 드래곤닉 용의 진노가 업데이트 9월 18일에 진행되면서 투사와 군주 클래스가 리부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아 리리즈M을 플레이하는 BJ들이 출연한 아덴 운동회 이벤트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TJX 쿠폰을 지급하면서 여러 보상들도 획득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별빛기사 키우기입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에 새롭게 등장한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별빛기사 키우기는 화려한 3D 그래픽의 장점인 방치형 RPG 게임으로 가볍게 즐기실 수 있지만 퀄리티까지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4위는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입니다.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는 5년 전에 출시된 빛의 계승자의 후속작으로 판타지스러운 배경의 빠른 스테이지 진행으로 인기몰이 중인 방치형 게임입니다. 캐릭터는 최대 5명까지 배치 가능하며 탱커, 힐러, 딜러 등의 포지션을 잘 배치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3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저번주 인기차트 2위에서 한 계단 내려온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여전히 매출 순위와 인기차트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나 키우기만의 캐주얼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을 뽑고 육성시키며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2위는 쾌도남마입니다. 9월 14일에 출시한 쾌도남마가 이번주 인기차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쾌속성장 무협 RPG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시한 게임으로 무협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기 좋을 법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1위는 새롭게 등장한 드래곤 에어 침묵의 신입니다. 9월 19일 출시한 드래곤 에어가 9월 4주차 인기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래곤 에어는 고퀄리티의 서양풍 어드벤처 RPG로 판타지 세계관의 다양한 영웅들과 몬스터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탄탄한 게임성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매주 순위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게임이 이제 요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하위 채널 구독자분들도 재밌게 즐겨보시고 추석을 맞이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또 이벤트 그리고 보상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게임들 추석 명절 동안 지루하실 때, 심심하실 때 이동 중에 많이 즐겨보시고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다음번에도 새로운 순위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바일 차트 영상을 만들 때는 뭐 커뮤니티, 이제 그리고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보들을 확인해가면서 꽤나 정확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